추억의 고전 명작 게임 뉴질랜드 스토리. 1988년 타이토에서 제작한 전자오락실 게임으로 캐릭터가 노란 병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당시 초등학생들은 게임 이름을 병아리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. 다들 기억나시나요? 하지만 실제 캐릭터는 병아리가 아닌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라는 사실. 발랄한 사운드와 복잡한 미로 형태의 스테이지가 재미 요소를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. 첫 번째 보스인 고래는 고래밥이 되면 손쉽게 클리어. 우리 아재들은 이 게임을 원코인으로 클리어를 해본 적이 있나요?